뭔 바나나가 이렇게 비싸 싶으시겠지만 그걸 먹은 사람이 또 화제예요. 포장 테이프로 붙인 바나나가 국제 미술장터 아트바젤 마이애미에서 우리 돈 1억 4천만 원에 팔린 것도 놀라운데 한 행위 예술가가 겁없이 이 바나나를 먹어치운 것. 코미디언이란 제목의 이 작품은 막대한 부에 대한 조롱을 담은 18K 황금 변기로 명성을 얻은 이탈리아 예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최신작. 지난주 구매자 3명이 12만 15만 달러를 지불하고 해당 작품을 구입했는데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던 한 바나나 작품을 행위 예술가가 아우 배고파 하면서 먹어버린 겁니다. 배짱 좋게 맛있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갤러리 측은 바나나는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 그가 작품을 훼손한 게 아니다 라는 쿨한 반응을 보여서 또 화제예요.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건데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. 그럼 다 어떻게 했느냐? 새 바나나를 다시 벽에 붙여놨다고 하네요. 아 유연한 사람. 자, 이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박영진 의원은 뭔 소리야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.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죠.